예,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파 집회로 유명한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맞지 않는 말이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 말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찬물을 깬 점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선거 전략 차원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꺼냈습니다.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당장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여당 최고위원이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호남 출신인 이용호 의원은 5.18 정신은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라며 조상묘 운운하며 가벼이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